요즘 미투 이 일이나 지금 그 다음에 무슨 의원 아, 민병도인가? 민, 네, 민병도. 병두 의원은 뭐 갑자기 사퇴를 한다는 쇼를 하는데 이런 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미투 이야기 시작할 때 느꼈던 거 하고 이제 서서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미투 하면서 열심히 읽을 때 그때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진행이 되니까 어때요? 네, 요즘에 미투 열풍에 더불어가지고. 미투 열풍에 더불어서 네, 막 사건 사고가 막 빵빵 터지고 있어요. 지금 증명해라, 사과해라,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취자들께서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네.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네. 몇 가지 이제 미투 사건이 이렇게 뜨거운데 진짜 미투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게 공작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미투를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투는 모르겠어요. with you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with you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세요? me too, with you, 그 다음에요. 뭐 투게더 땡큐? thank you? thank you로 갈까요? 지금 thank you 하고 있어요? 위투? 수준이 왜 이래? 저도 웃었지만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차라리 물으세요. 그럴까요, 갑자기? 박사님, 어디로 가나요? 네. all or nothing으로 가요. 사느냐 죽느냐. 그렇죠? 놀랍죠? 놀랐습니다, 지금. 네. 쎄한 기분이 갑자기 확 들면서. 왜 쎄한 기분이 들어? 아니, 요즘에 이걸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 이 사람도 이게 나왔어. 이러면서, 이거 공작이야. 라는 사람도 있고, 네. 야, 왜 공작이냐.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렇죠. 논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무엇이 진실인가?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완전 외줄 타는 기분으로 이 상황을 보고 그렇죠.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걸 사실은 네. 너무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잖아요. 그 뭐가요? 보도들이 뭐 어떤 거들? 성추행을 예.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 이 사람 이런 면이 있어 하면서 정말 문제의식이 있었긴 하지만 가십을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자살까지 이어지니까. 자살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그래야지만 마치 콜로세움에서 재수와 맹수들이 싸우다가 장렬히 재수가 죽든지 아니면 그 재수가 그 맹수를 죽이든지. 죽이든지 하는 그런 걸 지금 우리 모두 기대하고 이 사건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자살하실 줄은. 자살할 줄은 몰랐다. 네.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 MB가 뭐 자살까지 뭐 해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근데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조민기 씨의 자살을 비교하면 기분 나쁠 당연히 사람들이구나.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문제는 대중이나 언론은 누군가가 자살하는 걸, 그럼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덮이고 없어지는 거죠. 그 그렇죠. 문제가 뭔지도 얘기 예, 안 하고.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조민기 씨의 자살할 때 유서. 그러면 그 유서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반성도 없이 죽었네, 이런 비판들이 많죠, 지금. 반성도 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조민기를 이제 고발했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죽었다. 근데 뻔뻔하다. 아니면 미안하네. 미안한 마음이 들것 같아요. 피해자인데도 미안한 피해자인데도 들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이 들 거다. 안들거 같아. 네. 미안한 마음은 안 미안한 드는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들것 같아요. 이건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나쁜 자식이 잘 죽었다라고는 못하죠. 그쵸. 왜요? 그 피해자들은 피해를 받은 거고, 그 피해받은 사실을 알려줘서 그분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길 원했던 거지, 그 대가가 죽음이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니까. 대가를 만원을 받기로 오네요. 천만원을 받기로 왜 죽음을 받기로 오네. 뭐 사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처럼 교수를 하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교수는 그만뒀다고 그랬고 잘렸는지 그만둔지 좀 모르겠지만 잘렸죠. 예, 잘렸으니 그건 어차피 안 하는 거고 툴리 씨가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죽으라고 한건 아니잖아. 그런데 조민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게 최고의 사과라고 생각하고 죽었다면 아, 당신이 말하는 예. 사과는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걸핏하면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래요.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가?
그런 다음에 사과를 바란다 라고 할 때 그 사과는 미안해 누구 씨한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검찰 출두하겠습니다 이런 거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찰 출두하는 걸 기다리다가 그냥 자살하는 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가요? 어느 사과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예요? 그걸 all or nothing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느낌으로 확 왔어요 놀랐습니다 그게 저희 별벌이 없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진짜 공작의 정의를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많이 궁금하셨는지 추가 방송 해달라는 말씀 네. 많으셨고 댓글도 네. 되게 뜨거웠어요. 네, 무슨 댓글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미투운동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변병도 의원이나 뭐 안지사나 또 최근에는 뜨거운 정봉주 의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공작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가 공작이 아닌 팩트로 보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네. 이 진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보통 공작이라고 할 때는 이 공작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뭐 김어준 총수가 뭐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치 야바이꾼이나 뭔가 찌질한 인간이 본인의 적대 세력이나 상대방을 뭐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특정 세력이 있다고 보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의 공작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공작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인데 그 오퍼레이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시대 정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때때로 우리는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작년에 또는 재작년부터 시작했었던 촛불의 시대 정신이라는 건 뭘까? 정치권의 어설픈 뭐 자정 노력으로 적폐 청산 그게 구현될 것인가? 네. 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구현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라고 느꼈을 때 누군가 한두 사람의 또는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는 마치 MB가 촛불 집회나 이런 거 볼 때 누가 촛불 누가... 그거 돈 됐어! 그런 자식들 찾아내! 이 시각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김어준 씨가 얘기한 공작에 대한 시각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 야바이꾼들이 뭐 사기치는 그런 그 오퍼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사실은 지금 미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우면서 이게 대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그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대중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시대 정신인데 하면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 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인간들 또 우리 사회에서 뭔가 내가 정치 리더라고 하면서 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으면서 마치 거창한 명분과 이념을 위해서 지내온 것처럼 또 자기가 뭔가 대단한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인간이 얼마나 원초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 충실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게 보면 우리가 뭐 당연하게 체념하듯이 내버려 뒀거나 또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한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다시 돌이켜보고 이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당하긴 했는데 너무 쪽팔리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무서워 아니야 상관없어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볼 일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나? 또 비슷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나? 주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 뭐 죄수 뭐라도 하든 일단 내가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또는 내가 아픈 건 아프다고 비명이라도 질러보자 이랬을 때 그동안 참고 지내야 됐다는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그래 내가 노예로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가지고 질문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힘들지만 내가 더 이상 참지는 못하겠다라고 한마디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는 바뀐 거 그것이 지금 미투 하는데 나타나는 거를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기 힘드신 분 입장에서는 저기는 뭔가 음해, 야바의 국민 뭔가가 공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이 있을 뿐이죠. 근데 공작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 따라서 진짜 리더랑 가짜 리더가 가려질 수 있는 그 대중들의 수준이나 흐름이 이렇게 됐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가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를 구분할 수 있을까? 대중이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통 리더 또는 지도자 이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완벽한 사람이고 한점 허물이 없거나 그런 사람으로 대중들한테 포장을 많이 하잖아. 네. 그룩그룩한 사람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보면. 그렇죠. 아니, 근데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흉내내는 거에 익숙하고 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스프레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치 박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셨지만 왜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 상담에 대해서 이제 뭐 WPI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좀 알게 되면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그걸 알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이 나빠할 거다. 그렇죠. 자기의 그런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시사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대중의 그런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냥 대충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외면하고 싶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심리학자인 황상윤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어요. 이거는 한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맞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래서 개인 상담 얘기를 꺼냈던 건데 개인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이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싶은 욕구나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얘기를 해줄 때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흐름을 가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나. 아니요. 근데 그러면 계속 불편하기만 하면 어떡하죠, 박사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 상담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네.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이런 게네 민낯이야. 너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누군가가 언급을 하면 되게 불편하고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편하고 싫은 일을 남에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좋을까요? 어떤 일이 제게 맞을까요? 저는 저의 문제가 뭔가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바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세요.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주셔야죠, 그때는. 줘야 되죠. 네. 그분들은 간절하게 도움을 원하죠.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또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경험인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그렇죠. 먼저 자기의 민낯을 봐야 돼요. 자기의 가면이 아닌 자기의 민낯. 그게 가면하고 민낯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가면이 진짜 저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무엇이 자신의 지금 민낯과 같은 상황이고 자기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무엇을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만 다녔던가를 직면을 할수 있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은 그 직면하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나는 바뀌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더 이상 겪기 싫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네. 간절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의 아픔을 그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불편함은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그거는 참을 만하고 그거는 내가 수용할 만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해주게 되고 그러면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선은 그렇죠. 이제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진짜요? 진짜. 얼마나 간절히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해요. 촛불 혁명을 할 만큼 필요해요. 그런데 촛불 혁명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간절했어요. 박근혜는 물러가라! 이게 나라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간절하게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파악할 수 없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나설 수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민낯을 보는 거, 박근혜의 민낯을 보는 거, 더욱더 변화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민낯을 보고 우리의 아픔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았을까요? 그 고민을 안 했죠. 딱 멈췄죠.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은 자기 민낯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변화하려고 하는데 사회나 집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 자기의 일상의 생활이나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눈 딱 감고 그냥 지나면 되지 뭐.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발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이 멍청한 심리학자는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는 그렇게 잠시 확 달아올랐다가 싹 씻고 또 그 다음에 또 사기꾼 같은 놈한테 또는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또 못 참아서 단발마적인 비명을 하거나 또 촛불혁명한다고 하면 계속 어떤 상황이 돼요? 이 사회나 국가는 발전은 그냥 계속 정체하거나 조금 진보했다가 1보 전진, 2보 후퇴 상황으로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한 개인의 삶에 있어 느끼는 불행이나 안타까움보다 더 안타깝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웬만큼 하면서 비교적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내보다 소위 말해서 후배 또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에 계속 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속은 상태로 계속 그런 또 이번에 또 속았네 또 속을 거야 이러면서 좀비 같은 노예의 마음으로 그렇지 뭐 옛날에 어른들 잘 쓰는 조센징들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고 자책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뭐 대학이라고 하면 별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 뭐 하고 똑같은 거죠 뭐. 회사 가면 좀 나아지려나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삶 또는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거나 하는 상태로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해. 그러면 개인 한 개인으로서의 심리적인 좌절감이나 무기력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좌절감과 무기력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내가 지켜보는 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심리학자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안 한다고 했으면 나를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도 나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진짜 하잖아. 지식인이신 것 같아요. 뭐 지식인 진짜 지식인이 그렇게 해요? 그 지식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식인 박사님은 왜 그게 책임감으로 느껴지실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심리학자가 난... 박사님 한 분만은 아니잖아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내가 내 역할을 잘하는 또는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증명하는 활동이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나 훌륭한 의사예요. 환자 잘 고쳐요. 환자 병 내가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넌 싫어. 넌 내 환자 하지 마. 왜요? 돈 안 내잖아. 너 환자 하지 마. 너 네 병은 안 고쳐줄래? 왜? 너 우리 아빠하고 사이 안 좋잖아. 이러면서 환자를 골라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의사라고는 할 수는 없죠.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거 있잖아요. 나이팅게일 선생인가? 거기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지난번에 우리 태움할 때 네. 누군가를 돌보고 전쟁터에서 그래 우리 편만 내가 돌봐준다 적군 죽어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선서에서 부합할까요 안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아요. 네 군의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 박사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네 뭐 누구 미친놈이라도 내가 내 역할을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뭐 쓸데없는 소리라도 내 역할이니까 쓸데 뭐가 쓸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죠.
뭐 철은 항상 없었어. 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무슨 사과라고 하셨잖아요. 검찰 출두도 속 시원한 사과가 아니고 자살도 사과가 아니고 말로 사과하는 것도 사과가 아니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뭘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질문이에요. 피해자가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상이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럼 보상을 이야기하지 왜 사과를 이야기해요? 자기의 욕망을 잘 포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오 놀라워. 놀라워.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게 조리 돌림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직접적으로 아닌 사람 대중의 입장에서는 네 뭔가 기가 확 죽어 있고 잘못해서 미안한 표정을 확 보이고 막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래야지. 그래, 저 나쁜 놈.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보통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하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판사야? 아니면 지가 목사? 신부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를 판결하거나 평가할 때는 상대방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대부분의 대중들은 마치 스스로 자기가 신이 돼서 그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고 평가하고 단죄하는 그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중에 죄짓지 않은 인간이면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라고 그랬죠. 네. 그럴 때 예수님은 정확히 봤거든요. 우리 모두는 조금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규정이 되고 거기에 돌을 던질 때 마치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보상을 받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에 그게 언급이 된 걸 봐서 그게 꼭 한국 사람들의 심리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그 미투가 있을 때 그 가해자,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응원합니다 하면서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동시에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사람을 거의 뭐 또 다른 무시무시한 놈으로 금방 생각하고 뭐 욕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혹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죄, 저의 마음이 편안해지려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건 아닌가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안 섰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그 생각이 나서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저 누구 성폭행, 성추행 안 했는데 그럼 욕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재밌는 게 본인은 성추행, 성폭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와 비슷한 또는 그와 상당히 다르지만은 비슷한 의미의 나쁜 짓을 진짜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완전 무기란 존재로서 하늘에 있는 별도 보고 이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건가요? 아 물론 저도 그렇진 않지만 제가 뭐 근데 그거는 네.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비난하거나 하는 게 피해자를 위한 길은 아니고 저의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한 거고 피해자를 위한 길은 아니라는 거는 이해는 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욕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 그렇죠. 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성추행 경험 저는 다 웬만한 여성들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요번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부 기사에서는 남성들이 아니 이런 것까지도 성추행인지를 처음 알았어 라는 얘기를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둘리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모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성추행을 그 발언이 수추행에 아? 여성인지 아닌지는 좀
뚫리잖아요. 빙하의 사고는 공룡인데. 아, 네. 그래도요. 여성입니다, 여성. 그럼 알려드릴게요. 여성이 어떻게 알아요? 증명하라, 증명하라. 여성이면 증명하라. 국가가 인정한 여성. 국가가 인정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이 나라는. 제가 지금 나훈아 씨처럼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갑자기 황색 가발을 집으로 가는 분이니까. 무슨 황색 저널리 나훈아가 제가 테이블에 올라와서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는 게 황색 저널리즘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는 네. 정명하라든지 사과하라든지 이런 게 대체 뭘 뜻하는지 그러네요. 모두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그때그때마다 발작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희한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이 민낯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가요? 조금 아직 노예 심리가 남아있다 보니까. 노예 심리 때문에 그런가요? 나는 주인인데 나는 내가 노예를 많이 거스르고 있고 난 회사 사장인데 삼성에 그 20만 명, 30만 명 직원을 거스르니 그분도 한 분의 노예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재판으로도 증명을 해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두가 누군가의 노예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 그렇죠. 네,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 모두는 노예의 심정으로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대통령이 될 때는 본인이 주인인 것 같아. 면서 지금 다 쓰는 누구 거냐니까 아 저 거 아닌데 천식이 심하시네. 네 거야 라고 이제 국가가 알려주면 이분이 이제 또 자기 게 아니라는 거를 또 주장하는 이 놀라운 심리를 또 우리는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너무 신기한 것과 놀라운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 황심소에서 시사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민낯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멍해가지고 폴폴폴 맞은 듯이 마약 한 대 맞은 듯이 지내는 재밌게도 이 나라의 사람들은 거의 마약 중독 환자처럼 멍하면서 진짜 더 분명한 거의 마약 사범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뭔가 케미컬 물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희한한 나라가 또 이 나라구나. 꼭 이 커피를 마셔봐야 커피를 안 마셔도 커피를 마신 그 상태에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쯤 올까요? 선생님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국가, 나라, 사회 이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돼서요. 혹시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네. 이미 네. 이야기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너희들은 그게 아직 없어가지고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헌금 싸들고 박사님한테 오면 된다는 얘기세요? 무슨 얘기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짠하네. 기껏 해봤자 지금 짠 선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교회장에서 돈 내면 하느님의 나라가 올 거다라는 이 사이비 목사들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농담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농담할 때요. 농담할 때요. 사실은 네. 그럴 때 내 말을 뭐 믿으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마치 신랑을 긴드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서 죽는다고 따라 죽을래요? 다른 나라에서 괴롭다고 해서 우리도 괴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살래? 그게 아니라 언제쯤 올 거냐 그런 사회가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언제쯤 올 거냐는 뭐라고 그랬어? 네가 깨어있고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박사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아서 네, 나가실 때 복음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